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불청객,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주말인 토요일 오전에 반짝 추워지면서 대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5도, 부산은 1도, 제주도는 3도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낮에는 서울 5도, 춘천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도는 9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7도, 부산 0도, 제주도 2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춘천이 9도, 부산 11도, 제주도 11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권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화창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맥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니걸 은지로 찾아왔습니다. 꼬리도 너무 귀엽죠? 맥심의 엄친딸 미스 맥심 이안이 열애 끝에 결혼? 미모는 말할 것도 없는 미스 맥심 중에서 지성까지 겸비한 고학벌 모델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패션계 세계 최고 명문인 LCF를 졸업한 맥심의 자랑 이안이가 품절녀가 되었습니다. 미스 맥심 이안이를 아내로 맞은 행운아 신랑은 딱 봐도 헌칠한 미남에 심지어 연하라고 하는데요. 딱 1년 전 맥심 3호로에서 함께 맥심 대통령 편 커버를 장식한 미스 맥심 한진아가 부케를 받아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또 이번 맥심 3호로에는 미스 맥심 이안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결혼 특집 화보도 실렸습니다. 결혼해도 미스 맥심 활동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심 코리아 사옥 1층에 맥심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를 열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3호도 그냥 맥심 1층 카페인데요. 맥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을 뿐 아니라 미스 맥심이 주문받고 서빙하는 꿈의 카페.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닐까요? 아무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미스 맥심 한진아가 일일 알바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페는 그녀의 팬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데요. 손님들은 음료를 몇 잔씩이나 마시며 자리를 뜰 줄 몰랐다는 후문입니다. 앞으로도 미스 맥심들이 언제 일일 알바로 출몰할지 모르니까요. 자주자주 아무 때나 맥심 1층 카페 꼭 찾아오세요. 어쩌면 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물러난 자리에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있으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등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은지의 화끈한 주말의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